저는 1986년도에가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. 그때 갑자기 돌발성난청이라고 청각 장애가 생겨서 취직을 못했어요. 그래서 혼자 할수 있는 일이 뭘까 하고 나중에라도 청각이 더 나빠지면 할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하다가 이철에 내려서 도자기를 배우게 됐습니다. 일단 그 서강유라는 그 명칭은 그 니체의 책 중에 서광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근데 그 한자로 풀이하면 상서로울 서자에 빛광자인데, 저한테는 좀 그런 새로운 빛이 필요했어요. 좀 작업장을 처음 내기 전까지는 좀 암울했고 많이 처져 있었고, 그랬었는데 어떻게 좀더 밝은 에너지를 받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서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요. 그다음 저희 작업하는 청자의 대표적인 그 기법은 상간 기법이라고 해서 조각을 해요. 파서 화장터를 집어넣는 방식인데 세계적으로 없는 도예 기법에서는 최초로 우리 고려 시대 선조님들이 개발하신 방식이에요. 근데 지금까지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도예가들이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죠. 그래서 저는 굉장히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장애가 생기다 보니까 전 봉사 많이 하거든요. 제가 갖고 있는 탤런트가 이제 도예이기 때문에,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아원에서 이제 그 친구들 도예가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했는데 제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장애인 단체들 가서 같이 놀고 그냥 하루 즐겁게 지내자. 그래서 그리고 학교에서 강의하고 이제 학생들한테 실습하고 뭐그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.